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정확히 3시 6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이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자, 오늘장 정리와 함께 자, 과연 내일장에는 또 어떤 부분을 여러분께서 세심하게 살피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지 그에 관한 전략도 미리미리 수비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부터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이 오전만 해도 좀 강보합으로 기대감을 갖고 출발했었는데요. 장 마감 상황에는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모양새가. 현재 종합지수부터 살펴보면요. 자, 2009.48로 장을 끝냈습니다. 지금 7포인트가 빠졌습니다. 2011.81로 지금 화면상으로 정리가 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도 그다지 많지는 않았고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좀 움직임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면도 살펴보면요. 기관이 한 1,400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코스피에서. 그리고 외국인이 480억으로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오전까지는 순매도세였는데요. 그러면 정확히 거래를 기준으로 한 엿새째 순매수세를 외국인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기대해볼 만한 여지는 남아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개인이 1,0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하면서 오늘 우리 장에 좀 든든한 거품목 역할을 해줬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쪽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네, 코스닥은 1포인트가 빠졌습니다. 527.28포인트로 오늘 코스닥도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낙폭은 조금은 적었습니다. 0.2% 하락을 했고요. 기관이 코스피에서는 상당 부분 팔았습니다만 코스닥에서는 150억 넘게 사들이면서 외국인과 함께 순매수세로 대응을 했습니다. 개인은 100억 가까이 팔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반대 움직임을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보였습니다. 기관이 상당히 많이들 사줬죠. 개인은 반대로 상당히 많이 팔았고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을 보겠습니다. 0.15%가 올랐습니다. 1.6원 상승한 1086.3원으로 점심때 전에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만 점점 하락하면서 안정감 있게 마쳤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 첫 번째 오늘 장 정리를 간략하게 해봤습니다. 보다 상세히 알아봐야죠. 자, 이번 주 증시 전망을 LIG 투자증권 최운선 투자전략 팀장님께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체크해야 될 부분은 어떤 점들을 눈여겨보고 계시고 자, 이번 한 주 우리 증시 전망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이번 주 먼저 주 초에는 이탈리아 총선 결과를 주목할 수 있겠고요. 이탈리아 시간으로 오후 3시까지 투표가 있는데 투표 결과에 따라서 이제 내일 시장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시퀘스터 발효가 2월 28일 이후인 3월 1일부터 발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정치적인 타입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슈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1월달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 순환 측면에서 현재 경기 수축기가 마감되고 회복기로 진입하느냐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변수가 발표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그 시퀘스터 변수가 영향을 주는 시기가 되겠고 그리고 3월 초에 있는 미국의 그 제조업 ISM PMI 같은 그 심리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이 지표들이 그 2월 달 지표들이 소폭 둔화될 걸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시퀘스터 변수와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그 약보합 그래서 보합권의 그 플랫한 구간이 형성될 걸로 보고 있고요. 지수 레인지로는 1985에서 약 2040포인트의 등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하나 보다 더 상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시퀘스터, 그러니까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되는 걸 의미하죠. 그와 관련한 전망과 그리고 양적 완화의 조기 종료에 대한 언급이 끊임없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신지 들려주십시오. 먼저 시퀘스터는 정치적인 노이즈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타협에 의해서 결론이 도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10개월 적용, 10개월간의 적용 유예안을 제시하고 있고 공화당은 이보다는 더 짧은 5에서 6개월 안으로 정치적 타협을 시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시퀘스트 부분의 경우에는 양당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일시적인 정치적인 노이즈가 있겠습니다만 노이즈 해소와 더불어서 불확실성 해소 모멘텀으로 작용할 걸로 보고 있고요. 양적 완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가 연내에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은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2차 양적 완화 규모가 약 6천억 달러였기 때문에 현재 QE3가 진행되고 있고 연말에 5% QE3가 끝나고 나서 1월 달부터 450억 불의 4년물 이상의 국채 매입을 병행하고 있는데 FRB는 이러한 규모가 올해 6월 달이 되게 되면 약 6천억 달러를 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QE2에 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6월 전후로 해서 강하게 양적 완화의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시각이 대두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은 달러화가 6월 전후에서 강세로 반전되는 그런 흐름을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1분기와 2분기 사이에 양적 완화가 그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2분기가 끝나는 그리고 3분기로 진입하는 시기에서 양적 완화 규모가 축소될까 하는 우려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특히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셨으면 합니다. 네. 자, 이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꼼꼼히 잘 살펴봐야겠고요. 자,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바라는 것은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부양정책, 특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업종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책적인 뒷받침으로 좀 부양정책들을 많이 내놓아 줬으면 하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 정부 이제 출범하는 박근혜 행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주식시장을 직접적으로 부양하는 정책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연말에 통과됐던 그 장기 적립저축에 대해서 그 과세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 이외에 특별한 주식 관련된 정책은 제한적이고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먼저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과 그리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지향하는 정책들이 계속 강하게 진행될 걸로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리츠법 시행과 이에 이를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있을 걸로 보이시고, 그리고 커버드 본드 발행과 관련된 이중상환 총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을 2분기 중에 통과시킬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인하 연장과 그리고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된 정책적인 지원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이러한 정책들은 수도권의 가격과 부동산의 가격과 그리고 수도권 가계부채 연착륙을 지향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 및 건설사에 대한 지원, 금융지원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CBO 적용 확대를 10대 그룹 이외에도 지원할 걸로 보고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지원과 그리고 투자 활성화를 유인하는 정책들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이러한 흐름들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흐름이 되겠고, 정부 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 편성을 통해서 정부 지출을 확대해서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그러한 지원이 잇따르면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주식 부양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적인 그런 정책이 나와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낮게 잡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떤 뭐 시장의 어떤 기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온다는 게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바람직하다 싶은 생각이 들진 않고요. 자, 그럼 이제 새 정부 영향으로 환율 변동폭은 축소될 수 있을런지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이명박 정부와 그 박근혜 정부 모두 다 공이 환율의 변동폭에서 본다면 원화 가치의 평가 상승의 상황을 가정하기보다는 원화 가치의 평가 하락할 때에 변동폭을 축소하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행정부도 똑같을 걸로 보고 있고요. 대신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이명박 정부의 경우에는 고환율 정책을 통해서 적화 효과를 지향했습니다만, 박근혜 행정부에서는 환율을 시장 환율이 바뀌면서 원화 가치가 급락하는 부분을 막는 그러한 제도적인 보완이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외환 지점에 외환 선물 포지션의 규모를 제한한다든지 현재 글로벌 대학의 논의가 되고 있는 토빈스의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평가 하락해서 한국이 국제 금융시장에 요동을 칠때 외환 위기로 내몰리지 않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박근혜 행정부도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제도적인 보완을 지향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외국인 매수세가 올 들어서 최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거래일 기준으로 6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로 기억을 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사줄까요? 현재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지금 반전됐습니다. 흐름이.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청산되는 그림만 아니라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순매수 구조는 강도의 변화는 있겠습니다만 점진적인 개선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고요. 대신 3월달 옵션 만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최근에 들어왔던 외국인 투자가들은 베이시스 축소에 따라서 순매도 반등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상반기기를 열어두고 본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보다는 매수가 더 유입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없다는 점하고 두 번째는 미국의 제도 변화인 법인세 인하와 같은 제도 변화가 없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의 QE 정책이 최소 6월까지는 현재 진행되는 규모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 이런 세 가지를 고려해 볼 때 당분간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 기준은 2월 중순까지 형성했던 매도 기조가 반전되면서 순매수가 호전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그러한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닥이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강하게 펼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코스닥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투자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아웃퍼폼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러면 이제 거래소에서 그 중소형주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겠고요. 이제 코스닥 시장이 이제 그 소형주들이 집합체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을 주목하는데 금일 대통령의 그 취임사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경제민주화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이와 더불어서 IT에 대한 지원 확대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관련된 기업들이 많은 게 코스닥 시장이기 때문에 올해 내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재평가 과정이 지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중소기업에는 신용지원이라든지 정책자금 지원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걸로 보여져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계속 봐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관점으로 계속 바라봐야 된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요. 이번 주 관심 업종, 포트폴리오 전략 함께 제시해 주십시오. 이번 주만 제안해서 본다면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보수적입니다만 상반기 전체적으로 열어두고 볼 때 이번 주에 이제 주식시장의 정체를 보이는 과정에서 비중 확대한다면 대표적인 업종을 뽑아볼 경우에 경기 순환 관점에서 반도체 업종을 주목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각 거래소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만 이와 연계된 반도체 부품 및 소재 기업들, 장비 기업보다는 이제 부품과 소재 기업 중에 되겠는데 이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가장 높은 수혜를 보는 섹터를 본다면 은행 섹터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행 섹터 그리고 실적의 안정성과 그리고 환율을 시장 환율에 맡긴다는 측면에서 볼 때 식음료 쪽이 1분기 실적도 긍정적일 걸로 보기 때문에 식음료 쪽 그리고 교육 부분과 더불어서 정책 자금의 지원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교육 및 디지털 콘텐츠 미디어 업종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환율 부분이 안정을 보일 걸로 보이는데 이런 흐름들은 최근에 원가 하락과 더불어서 자동차 경량화 관련된 화학 관련 소재 기업에 관심을 갖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주 대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조언이셨습니다. 지금까지 LIG 투자증권 최운선 투자전략팀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의 변원규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수급 특징 및 업종별 특징은 어떻습니까? 네, 금일 전반적인 시장은 그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좀 컸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일 2020선 정도에서의 저항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고 다행인 부분은 그 5일선에 대한 이격을 완전히 줄이면서 좀 안정적인 그 조정을 보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일 3분봉으로 보시면 금일 해외 증시 강세에 따라서 강보합으로 출발한 이후에 장 초반에 차익 시점 물량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장중 평온한 모습
모습을 보이다가 장 후반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강화가 되면서 시장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일 그 업종별 낮 그 등락을 보시면 전반적인 업종들이 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대형주와 주형주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또한 시가총액 상위 업종인 뭐 전기전자업종만 소폭 상승을 했지만 뭐 운수 장중차 업종이라든가 전기가스 업종, 나머지 건설업 등 거의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일은 그 투자자별 거래 상황을 보시면 먼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34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일 해외 증시가 100포인트 이상의 상승을 보인 것에 비하면은 금일 상당히 매수량이 적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들 세력 중에 중기 세력 이외에 단기 투기적 세력들의 매도가 좀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금일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시장 상승을 억제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약 950억 가량의 순 매도가 출회된 가운데 투신 같은 경우에는 펀드 환매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지금 순 매도가 출회되고 있고 반면에 연기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매수 유입이 있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150억 정도의 순 매도가 출회가 되면서 시장 하락에 압력을 크게 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조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약 30억가량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들은 약 165억가량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금일 그 선물 쪽에서는 그 외국인들의 환매도가 출회가 되었는데요. 지난주 말 그 만계약 이상의 순매수 이후에 금일 같은 경우에 1752계약의 순매도가 출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신규 매수라기보다는 금일 미결제 약정이 2600계약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았을 때 그동안 순매수했던 것에 대한 이익 실현 물량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체별 매수 업종을 보시면 먼저 외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순 매수가 소폭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매수들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의 순 매수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그 전기전자 업종, 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순 매수가 많았을 뿐 나머지 업종에서는 크게 매수 움직임이나 매도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순 매도가 많았던 그런 상황에서 대형주 위주의 매도가 많았고 중소형주도 소폭의 매도가 출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화학 업종에 대한 순 매도가 많았던 편이고 나머지 운수, 장비, 유통, 전기가스, 건설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순 매도가 출회가 되었습니다. 금일 약간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지금 베이시스 괴리차가 장중에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장 후반에 종가상으로 좀 회복은 했지만 금일 그 베이시스 개선세가 살짝 꺾였다는 부분이 좀 그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고요. 특히 그 프로그램 쪽에서 금일 같은 경우에 좀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343억의 소폭의 매도가 출회되었지만 차익 같은 경우에 종가상으로는 970억 정도 순 매수가 유입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장중에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매도가 출회가 되었고요. 빗자익 같은 경우에도 종가상으로 1310억의 그 매도가 출회되면서 시장 하락 압력을 가중시켰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수급의 특징 또 업종별 특징 정리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자 종목으로 화제를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장 수급 특징주는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네, 금일 뭐 여러 가지 업종이 있겠지만 일단 매수 가능하신 그 종목 업종으로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금일 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 약 4% 가량의 상승을 보여준 한국콜마를 관심주로 일단 꽂았습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 그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어서 4분기 매출도 전년 대비 17% 증가한 945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31.5% 증가한 51억으로 실적 강세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화장품과 제약 모두 전년 동월 대비해서 약 20%대 고성장 실현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내수 침체 속에서도 업종 내 가장 뛰어난 실적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업체들이 중국 진출 가능성만으로 주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2007년 법인 설립 이후에 5년간 준비 끝에 2012년 손익분기점을 돌파하였고 2013년부터는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매출 성장세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차트상으로도 상승 이후에 눌림목을 주고 지금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업사이드가 많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수급 쪽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최근에 관찰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기관 쪽에서 순매도가 좀 많이 추세되던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기관들의 순매수로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견고한 수급을 바탕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가격적으로는 금일 종가인 3만 원에서 3만 1천 원, 3만 원 초반대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관심주는 금일 급락을 보였던 종목인데요. 보르네오입니다. 보르네오 같은 경우에는 금일 20억 규모의 BW를 발행한다는 이유로 지금 2일 연속 하한가를 맞았는데요. 보르네오는 이제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서 ACL을 대상으로 20억 규모의 3호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을 결정한다고 25일 공시를 했습니다. 사채 만기 이자율이 7.5%이고 만기일은 2016년 2월 27일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추가 하락이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단기적 접근을 했을 때는 지금 2일 연속 하한가였기 때문에 내일 3일째 하한가에서는 일시적인 반등을 주거나 또한 어느 정도 시각 가격 유지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그 명일 중기적인 접근보다는 초단기적 접근으로 기술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키스톤 글로벌인데요. 키스톤 글로벌 장중에 12%까지 넘게 급등하였지만 종가상으로는 거의 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주식들이 많았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신정부 출범을 맞아서 새 정부의 내각이나 정책 관련 수혜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키스톤 글로벌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관련주로서 지난주에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새 정부 관련주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 및 인맥 관련 테마주들이 다양하게 상승은 하고 있지만 해당 기업들의 실적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위험합니다. 때문에 금일 키스톤 글로벌처럼 반등 이후에 상승폭을 다시 또 반납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이익 실현을 추천드리고 또한 기술적으로는 중장기적 보유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한국콜마, 보르네오, 그리고 키스톤 글로벌, 특히 키스톤 글로벌 관련해서는 새 정부 출범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이 돼 있었는데요. 이 실현에 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입니다.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쉽게 빠르게 여러분께 전수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한화투자증권 올림픽점의 최홍준 과장 그리고 대신증권 강남역삼센터의 정종국 대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다이렉트 전략은 과연 어떤 것들인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네, 다이렉트 전략입니다. 주식을 살까? 종목의 선정법은 산다면 뭘 살까?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두 분의 전문가는 먼저 최홍준 과장님께서는 종목별 대응이 필요하다. 델 에스포 부품주와 최홍준 과장입니다. 종목별 차별적 분할 매수 접근, 낙폭 과대주, 메디포스트를 말씀하셨고요. 정종국 대리는 종목별의 대응이 필요하다. 게레스포의 부품주와 중국 관련주, 그리고 동원 FMB를 종목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네,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살짝 엿봤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주식을 살까에 대해서입니다. 자, 주식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오늘 움직임만 봐도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자, 우리 최웅준 과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시장이 이제 2000선 들어와선 조금 쉽지는 않은 장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가는 흐름이 안 연출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보다는 이번 주에는 이탈리아 선거라든지 그리고 이번 주에 말려든 데는 이제 미국 관련 시계스트 종료로 인한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결국은 미국 관련 이슈들도 시계스트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또 연장 처리가 추가적으로 될수 있는 방안은 그렇게 추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전 세계 뭐 흐름들이 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놔두지 않을 거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로 지금 여당과 야당 간에 서로 힘겨루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나 싶고요. 그와는 별도로 이제 한국 관련 이제 외국인 펀드로 이제 국내 증시 유입은 계속 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 주에도 한 49.6억 정도 들어와서 한 24주 연속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선진국 시장의 흐름들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는 매도 흐름이 연출이 됐지만 이번 주에 다시 매수 흐름으로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이라든지 대만 시장은 IT 관련주들이 중심이 된 국가들 같은 경우 이제 아이 관련 다른 이제 아시아 시장에 비해서 상승폭이 크지 않아서 부분이었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이제 미국 시장의 상승 흐름은 컸기 때문에 선진 시장의 자금 흐름이 계속 유출이 된다고 하면은 한국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그동안 많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선진 시장 쪽으로도 자금 유입이 됐다는 부분들은 향후 이제 아시아 주식형 펀드 쪽으로 들어온 자금들이 한국 시장으로 유입될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지난주 이제 수요일부터 보시게 되시면 약간 디커플 현상이 조금 해소가 되는 국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순매수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매수량이 많지는 않았었지만은 주 초반에는 뱅가드 물량이 좀 매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 감안한다고 하면은 뱅가드 매도로 인한 수급 불안견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활용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 이제 이탈리아 관련 이슈들 시계스가 종료된다고 하면은 한 차례 주식 시장 쪽으로는 좀 이제 변곡점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좀 기존의 한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가 발생하는가 싶더니 좀 다시 빠졌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기관 매도 중에서도 이제 투신권 매도를 쓸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외국인들은 한 9,700억 정도를 매수했지만 이제 투신권 같은 경우는 5,000억 원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오늘도 지금 매매 동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일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투신권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도 1,600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기관 947억 중에 1,600억이 매도가 됐기 때문에 반대로 순 유입됐던 금액들도 있다. 연기금이 소폭 매도세를 보이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들은 아니고요. 지금 오늘 연기금 매도가 조금 나왔던 부분들은 연기금도 전통적인 매매 패턴으로 바닥권에서 받침에서 매수한 흐름도 연출되고 있지만 그동안에 매수한 양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한 차익 실현하면서 다시 자기네들이 샀던 그 저가보다 높은 가격대에서 다시 매수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G20 회의 저번 주에 있었던 회의 이후로 엔화로 인한 영향세는 좀 제한적이고 뭐 드라기 총재가 뭐 환율 흐름에 대해서 좀 우려로 했던 발언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환율 흐름은 좀 주가가 마무리 국면으로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관련 이슈들도 조금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박근혜 정부 관련해서는 이제 뭐 미래 산업 이제 미래 관련 산업에서 뭐 제약 바이오 업종이라든지 관련 업종들 뭐 중소 기업 업종들 이제 부양책에 좀쓸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재정 지출 확대 및 경기 부양책으로 이제 내수에 대한 불안정성을 좀 해소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의 불안정성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하시면서 이제 뱅가드 물량이 마무리됐을 경우에 주식시장 흐름을 감안하게 되면 지금 여전히 개별 종목 위주로 좀 차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좀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주식을 살까에 대한 정종국 대리의 의견은 어떤 건지요? 저는 처음 여기 출연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좀 주식 시장을 약간 좀 보수적으로 좀 바라보자고 했는데요. 이번 주한주 그리고 오늘 내일 그런 전략도 역시 보수적으로 바라보자는 게 일단 저희 시각입니다. 일단 이번 주는 이탈리아 선거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시퀘스트 협상 이런 이벤트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좀 매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 시퀘스트 협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주당 오바마 측이랑 공화당 측이 계속해서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엔 치킨 게임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물론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도 이게 좀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좀 예상은 하고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다우 지수가 1,400선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가 2,000선을 좀
상의하면서 행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시퀘스트 협상이 만약에 타결이 되지 않고 불발로 끝이고 만약 재정 감축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증시 자체가 아무래도 큰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확인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1시까지 그 이탈리아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몬티 총리가 만약 승리를 하게 된다면 이탈리아 문제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겠지만 그 베스트로콜로니 그 전 총리가 만약에 잡고 있는 그런 전 총리가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탈리아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해도 저는 충분히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을 했는데요. 그 취임식에서 했던 말들,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좀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제2의 한강 기적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 전에 한강 기적을 이뤘던 부분들은 대기업 쪽 그런 쪽으로 성장을 일으켜서 한강 기적을 이뤘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취임식에서 했던 말들은 좀 중소형 쪽 그리고 미래 창조 이런 쪽으로 좀 말을 한 것으로 좀 봤을 때 좀 중소기업들, IT 기업들, 파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의료 기기인 오스템 임플란트, 시젠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현재까지 우리나라 증시는 뭐 증시를 2000선에서 더 크게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벤트가 좀 존재하지 않는 게 좀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을지를 좀 선별해서 좀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최대 수혜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관심이 큰데요. 자, 두 분께서는 어떤 수혜주를 눈여겨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관련해서 IT 관련주들도 물론 네.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 IT 관련 부품주들 어느 정도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됐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관련 업종들이 뭐 꺾이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은 이제 갤럭시 S4가 출시되고 난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조금 눌릴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 하고 있어서 지금 그동안에 제약 바이오 관련 업종들이 많이 올라간 업종들이 있고요. 많이 못 올라간 업종도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업종들보다는 이제 많이 못 올라갔던 업종 중에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한 업종들을 좀 접근하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관련 종목을 갖고 왔던 부분들도 그 관련 이슈 했기 때문에 지금 중소 관련 업종으로 이제 박근혜 관련해서 이제 수혜주가 부각이 될 수는 있지만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위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아까 뭐 키스톤 글로벌 같은 거 얘기했지만 키스톤 글로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적자 기업인데 좀 약간 그런 이슈 때문에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업종들은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아니면 철저하게 손절치고 나오셔야 되시고 지금 현재 봤을 때 IT 관련주들 중에서 좀 못 올랐던 업종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이제 의료기기 업종 이런 쪽이 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 대리님은요? 저도 뭐 어차피 아까 최용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대 시장 이슈는 IT 부품 쪽입니다. 일단 갤럭시 S4가 3월 14일 정도에 이제 미국에서 출시가 될 거는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뉴스로 나왔는데요. 일단 갤럭시 S4에 관련된 그런 수혜주들, 그런 종목들, 관련 종목들, 파트론이라든가 SMA, 뭐 이런 종목들, 우전에는 한단, 이렇게 IT 부품 쪽으로 이렇게 좀 매수를 좀 관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도 3월 달에 중국에서 양해가 좀 개최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하면서 좀 매매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관련주들 좀 과거 몇 달 전에 좀 중국 그 화장품 부품주들이 좀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좀 조정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또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관련주들은 끊임없이 좀 관심을 가지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최 과장님께 한 가지 또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자, 미국의 시퀘스터 관련해서 앞으로 증시에 미칠 영향이라든가 그리고 이태리 총선 관련해서 워낙 좀 문제가 많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많습니다. 그 지금, 점에 대해서 의견 듣고 예, 싶은데요. 지금 이탈리아 이제 총선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예전에도 아시겠지만 유럽에서 관련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유럽 관련 이제 국채들이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예전에 처음 이제 등치가 큰 이제 국가들 중에서 문제가 됐던 게 이탈리아 국채였습니다. 이탈리아 국채가 한때 뭐 8%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좀 안정되긴 했지만 총선 이후에 불안정성이 가시화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눌림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탈리아 총선 관련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충격을 준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이제 요인이 거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미국 시퀘스터입니다. 시퀘스터가 사실은 이제 작년 이제 12월 말부로 종료되고 이제 재정 지출이라든지 관련 이제 쌍둥이 적 라고 고생하고 있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 부분들이 바로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이제 2월 말까지
연장이 되고 3월 1일부터 다시 종료가 되는 시점이고요. 지금 3월 1일부터 이제 새로운 이슈, 관련 이슈들이 정책들이 시행이 되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마찰이 있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도 다시 추가적인 연장 법안을 그렇게 인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봐서는 이게 이제 새로운 안이 나온 것보다는 기존의 안을 좀 연장시킨 쪽으로 다시 이제 뒤로 딜레이한 쪽으로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결론이 안 난다고 하면 미국 시장도 당장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관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고 있는 시각들을 봐서는 이제 당장에 이제 결론들이 나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이제 그 기한이 연장되는 그런 확률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계속해서 종목 선정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 과장님, 종목 선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종목 선정법 이제 몇 주째 좀 같은 얘기를 말씀드리는데요. 낙포 과대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낙포 과대주 같은 경우도 이제 일봉상으로 이제 많이 빠진 부분들이 있지만 주봉상 흐름도 같이 보면서 접근하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기업 이익들이 왜냐하면 이제 하향 조정법이 이제 1년 이상 계속 이어진 확률은 높지 않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작년 이제 2, 4분기 이후부터 계속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올해 이제 1, 4분기 영향도 미친 부분까지 주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제 기업이 이게 하향 조정으로 인한 영향은 어느 정도 마무리 공부는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IT 관련 위주로 좀 반등세가 이어져도 있건 부분들은 이제 환율에 대한 영향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이제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동안에 유입액이 상대적으로 컸던 중국 시장 같은 경우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그동안에 상승폭이 컸던 부분에서 일시적인 되돌림 현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 시장도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눌림을 줄 때마다 오히려 이제 관련 업종으로도 조금 매수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것점에서 낙폭 과대주 여전히 이제 관심을 갖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 수요일 이후로 뭐 이제 디커플링 좀 해소되는 국면이다 하면서 관련 이제 낙폭 과대주 위주로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업종들이 많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낙폭 과대주 계속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린 분들이 지금 연기금의 매수 패턴이 전통적인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이제 2002 이제 1900선 예전에 깨졌을 때 그 지수 같은 경우는 연기금들 그동안에 사놨던 부분들이 있지만 게임 관련주라든지 기타 이제 거래량이 적은 종목 위주로 자기들끼리 이제 가격을 올렸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어느 정도 트레이딩 과정에서 접근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뭐 삼성 테크인 같은 경우도 오늘 바닥권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전통적으로 많이 빠졌던 업종 위주로 자기들이 저가에 매수를 하고 일시적으로 며칠 오른다고 하면 다시 눌렸다가 자기들이 했던 저가보다 높은 가격에 다시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전통적인 흐름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지금 연기금들이 살 수 있는 여력이 뭐 추가적으로 얼마나 있겠나를 얘기가 많이 있지만은 연기금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법정에서 정해진 거 이외에 5% 이상 오버시중에서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채권에서 당장 수익이 큰 폭으로 나긴 쉽지 않기 때문에 주시장 쪽으로 흐름이 돌아선다고 하면은 낙폭 과대주 위주로 좀 더 접근하시라 말씀드리고요. 지금 PBR 기준으로 지금 PBR 제가 말씀드린 PBR은 2014년 예상 PBR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지금 수준도 그러니까 올해 초반의 흐름으로 보면 지금 현재 1.23 정도 되지만 올해 실적을 감안한 이제 2013년 PBR 기준으로 보면 1.1배 수준입니다. 하기 때문에 주가도 추가적으로 상승폭이 남아있다고 보여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흐름은 이제 투신권에서 이제 펀드 환매에 대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거치는 과정들이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낙폭 과대주들 위주로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조금 이제 많이 오른 업종에서 차익실험 물량이 나왔을 경우에 조금 시장을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낙폭 과대주로의 접근이 상당히 유효해 보인다. 이런 의견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에 대해서 잘 한번 추출해 보시기 바라고요. 잠시 후에 또 도움 말씀 드릴 겁니다. 정정국 대리님의 종목 선정법은 어떤 걸까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갤럭시 S3, 그 IT, 갤럭시 S4 IT 부품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요. 일단 지금 IT 부품주들이 대부분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투자자분들께서도 지금 이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150만 원 미만으로 좀 밀렸다가 다시 최근에 153만 원까지 좀 올라왔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그리고 2000선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가 이어지고 있을 때 삼성전자는 여기서 주가가 좀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봐지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153만 원 위에서 또 주가가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IT 부품주들 지금 많이 올라와 있지만 향후에도 좀 갤럭시 S4가 나오기 전까지는 꾸준히 시장 관심 받으면서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중국 관련주들 좀 계속해서 중국에 관심을 좀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3월 달에 양해가 지금 개최가 이제 되려고 하는데 그러한 관련된 이렇게 뭐 중국에 뭐 진출해 있는 뭐 제닉이라든가 뭐 코스믹스 이런 부분들 쪽 화장품 쪽 그리고 스템 임플란트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신다 그러면 지금 장 좀 많이 애매하고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힐 때 충분히 대안으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선정법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정법을 적용시켜서 추출한 종목들은 과연 어떤 것일지 듣고 싶은데요. 자, 최용준 과장님,
뭘 저는 살까요? 이제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요. 네. 예전에도 한번 추천을 드리고 나서 한자리 올랐다가 다시 빠져있는 상황이긴 한데 오늘 다시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최근에 이제 메디포스트가 주가가 많이 불안정했었던 부분들은 뭐 제약 바이오 관련 업종들 좀 차익실험 물량이 나왔던 부분들도 있지만은 시장에서 그다지 매수 흐름으로 많이 연출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최근에 조금 낙폭 과대했던 부분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을 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차피 작년 같은 경우는 적자 전환했던 부분들이 어차피 초기 투자에 대한 그런 비용들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기관 매수가 다시 재개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투자자들 매매 동향을 잠깐 보시면 연기금들이 4일 연속 좀 매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예전에도 연기금들이 이제 한 8만 원 밑에서 매수해서 올랐던 그런 흐름들을 예상을 해본다고 하면은 연기금 매수가 재개되고 있는 시점들 그런 흐름들이 지금 이 이제 메디포스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지금 카티스템 이제 메디포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대혈입니다. 제대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태아 쪽의 혈액을 이제 추출하는 부분인데 그 추출된 혈액을 통해서 많은 줄기세포 관련 이제 물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제대혈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제대혈에서 국내에서는 한 41%를 차지하기 때문에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더 나아가 이제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일본 수출까지 이어지면서 일본 시장이 한국 제대혈 시장이 한 몇 배 정도 크기 때문에 그 시장을 이제 어느 정도 파이를 커 나간다고 하면은 메디포스트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카티스텐 같은 경우는 미국 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해외 이제 홍콩이라든지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호주와 뉴질랜드가 또 판권 계약을 맺어지면서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매출이 잡힐 수 있는 업종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 제약 바이오 관련 업종들 보면 기대감만 갖고 상승을 했다고 하면은 이 업종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매출이 실질적으로 발생 안 했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면서 실적이 가셔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차트상으로 봐서도 조금 매수 관점에서 저는 접근하셔도 무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차트 흐름 보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지금 바닥권은 어느 정도 지지를 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 정도에도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시면 조금 매수 흐름 접근하셔도 중간에 출렁거리긴 하겠지만 조금 매수 관점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전에 이제 올라가기 전 가격이 한 7만 7천 원 선을 접고 접근을 하시고요. 한 10만 원 이상은 다시 한번 가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 12만 원 근처에서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요. 지금 외국의 증권사 같은 경우도 한 12만 후반대 가격을 오늘 목표로 제시했다고 하면은 그 선까지는 중장기에 갈 수 있는 흐름들, 올해 매출이 발생하는 흐름들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메디포스트를 최영준 과장님께 들어봤습니다. 자, 정정욱 대리님이 추천하실 종목은 어딜까요? 저는 동원 FMB라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 참 치킨 시장에서 좀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동원 FMB가 좀 주가 상승이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는데요. 이게 중국 유통기업과 MOU를 체결함으로써 인해서 그런 중국 모멘텀이 좀 시장에 좀 관심을 받으면서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요. 일단 중국 그 유통기업인 그 광명그룹과 MOU 체결했는데 이 광명그룹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중국에서 중국 3만여 개의 편의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국에서 가장 큰 유통업체입니다. 그리고 홈테스크라든가 그리고 카르프 이런 곳에서 지금 유통 물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원 FMB가 참치캔을 광명그룹에게 이렇게 MOU 체결해가지고 유통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동원 FMB가 중국 관련주로 묶이면서 좀 주가는 현재보단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현재 중국 내 참치캔 시장이 500억 규모밖에 안 되고 동원 FMB가 거기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 800억 그리고 14년도에는 1290억 정도로 참치캔 시장이 점점 커질 것으로 봐지고 있기 때문에 동원 FMB가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동원 FMB가 중국 모멘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들여다보면요. 작년에 7월 참치캔 가격을 상승했습니다. 한 7% 정도 상승했는데 이런 상승분들이 참치역가가 좀 상승해가지고 좀 영업이익 쪽에서 좀 안 좋게 나오는 부분들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좀 존재해 보이고요. 그리고 참치캔이 지금 동원 FMB가 그동안의 사업을 이끌었던 주력 사업이었다 그러면 지금 비참치캔 부분에서 특히 리챔이라는 그 캔햄 이런 쪽에서 좀 수익률이라든가 뭐 사업 확장력 이런 쪽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참치캔 플러스 비참치캔 사업 부분이 좀 양호해지면서 동원 FMB가 지금보다는 좀 주가가 더 상승할 것으로 좀 봐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회사가 4개 정도가 있는데 이 자회사가 지금 시가 뭐
매출액이 자산이 2조 미만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연결 재무제표로 좀 이렇게 반영되는 부분이 좀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자산 2조 미만 그런 기업들도 연결 재무제표로 좀 받아들일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네 개 자회사들이 알짜 네 개 자회사들이 좀 시적 그 연결 재무제표에서 시적으로 반영된다 그러면 동원 FMB가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급등하였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봐보면요. 최근에 동원 FMB가 좀 주가가 한 4일 연속 좀 급등 반등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중국 MOU 체결 때문에 좀 주가가 급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MOU 체결 이 급등 이 소식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있지만 지금 오리온이라든가 CJ제당 이런 두 개 그 유통 그 내수 업종들을 좀 살펴본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10만 500원을 오늘 최고점을 찍고 나서 96,700원에 마무리되었지만 손절 라인을 최대한 짧게 한 5%로 잡고 한 93,000원 정도까지 손절 라인을 잡고 계속해서 가신다 그러면은 지금 최고가인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동원 FMB까지 들어봤습니다. 메디포스트와 동원 FMB 두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께서 추천을 해주셨으니까요. 각각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지난주 추천 종목에 대한 AS를 해보겠습니다. 자 최용준 과장님은 지난주 일양약품이죠. 아직까지 매수가는 미도달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렇죠. 오늘 말씀드릴 때 장중에 제가 조정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27,500원 밑에서 27,500원 선에 접근하시라 제가 장중에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가격 이후로는 조금 올라선 상황인데 지금 한 29,000원까지는 돈 도달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지금 29,000원 이상에서 추가적으로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이제 일양약품 같은 경우 거래량이 많지는 않은 주식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실 분들 홀딩을 하시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부분들은 이제 올라올 때마다 일부 차익 실현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양약품에 대한 AS 이어서 정종욱 대리님은요. 지난주에 S맥 추천했는데 이 S맥 지금 현재 16,200원 오늘 종가로 끝났는데요. 일단 S맥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측면도 뭐 나쁘지 않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갤럭시 S4 그런 기대감들로 봤을 때 계속해서 좀 들고 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뭐 목표가를 16,500원으로 좀 잡긴 했지만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차트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에 대해서 AS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종목을 현재 들고 계시면서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보다 더 나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자 오늘 이 두 분께서 주신 답변을 잘 한번 참고하셔 최종적인 결정은 본인이 가장 좋은 쪽으로 잘 내리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용준 과장 그리고 정종욱 대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장 내일장 1, 2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새 정부도 출범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경쟁 과정에서 이제 뭐 감정도 상하고 다툼도 하고 저 주변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도 가끔은 그런 일로 핏대 올린 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하나의 어떤 또 리더십이 결정이 되고 이제 국가를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 결정이 되고 새로 그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모두가 힘을 좀 합쳐가지고 더 좋은 나라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뭐 증권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전반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발전을 이뤄내길 기대하면서 그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힘을 보태는 그 첫날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1, 2부에서 모두 마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